반갑습니다. 722번 각변화를 잘해야 된다. 오케이. 보자. y는 그렇지. 2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8이 마이너스 2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면 돼. 그 차이를 구하라는 거야. 먼저 우리 뭘 건들고 싶어? 이걸 건들고 싶지 않아? 지금 각변화 if에 붙여보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8이 플러스 x가 되는 그래 준 친구들. 그럼 이게 홀수잖아. 그래 안 그래 친구들. 홀수면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 사인도 바뀌고 우리 친구들 사인 x 부호 판단하라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 이놈은 얘가 찍어봐라 했잖아. 뭐 10도라고 했다 얘가 찍어봐라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그렇지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이쯤에 있는데 더하기 10도니까 이쯤에 있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플러스니까 그럼 사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이 플러스죠 그렇죠? 그럼 사인도 뭐야? 플러스로 나오겠네. 그래 안 돼 우리 친구들. 그러면 2 사인 세타 빼기 사인 x니까 세트라고 하면 안 되지. 2 사인 x 빼기 사인 x 오케이? 그러면 사인 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으니까 지금 이 자체가 우리 친구들 사인 x니까 2 사인 x 빼기 사인 x는 사인 x가 되잖아. 이때 최대 최소값 이 사인 x의 최대값은 1이잖아.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래 안 그래? 그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뺄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 빼기 빼기 2니까 럭셔리하게 2, 2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각변환 한 다음에 부호 판단을 꼼꼼히 하여라. 내가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 오케이. 뭐 항상 A가 취급해. 뭐 10도든 5도든 15도든 1도든. 그러면 플러스니까 그렇지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사사분면에 속해 있으니까 코사인 플러스야. 그러면 부호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죠. 각변화를 신속하게 잘해야 돼요. 예.